민간인을 보호하라! 괴물을 해치운다! 신입, 용기를 보여봐라! 괴물은 알 바랍니다. 우리의 적수가 아닙니다. 여긴 주택가다. 당장 해치우지 않으면 피해자가 발생할 거다. 신입, 뒤처지지 마라. 땅 속에서 괴물이 나옵니다. 땅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숨어 있을 줄이야. 당황하지 마. 해치워라. 10의 격파 보고입니다. 뉴욕에서 한 척, 런던에서 두 척의 텔레포테이션 10을 추가로 격추. 우리는 싸움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적의 플랜 A를 막았을 뿐이다. 틀림없이 다음 수를 쓸 거다. 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이 플랜 B를 실행하기까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겁니다. 이 틈에 적의 전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알았네. 우리도 여기서 승리를 거두겠네. 사출되고 있다.
이 방사를 마더십으로 명령했다. 마더십 격침,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 무식하게 큰 함선력이군. 그걸 파괴하면 외계인 놈들도 끝장난 걸까? 적의 모함을 나왔으니 격침시키기만 하면 된다. 승산은 있어. 원, 확인된 마더십의 숫자는 총 10척이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 탑을 사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 10척의 마더십을 반드시 격침시켜야 한다. 그런 게 10척은 있단 말이야. 아무리 공군이라 해도 10척이나 격침시키는 건. 이동하는 건가? 상공의 정체에 확보합니다. 뭔가 시작하려는 건가? 저희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더십 공격 작전을 운반 중입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접근하면 마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입대원 덕분에 살았네. 대단하다. 우리 부대에 들어오지 않을래?